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제가 이틀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자, 양봉 시연 후에 연속적인 양봉 나오면서 반등 시도 성공했으나 20일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저항권에서 약한 조정을 받고 하루 이틀 받고 다시 강하게 기관의 우인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상단 시도가 나올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여기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려하던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기관의 우인이 소폭 매수나 소폭 매도에 거쳐야 이것이 조정을 가볍게 받는 것인데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기타 법인에서도 매도가 천억이 더 나왔는데, 다행히도 기관이 좀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어서 60일 이 인근이 상당히 중요한데, 2471 라인이 중요한데 깨져버렸어요, 오늘. 물론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긴 했습니다만, 전일 마이너스, 그러니까 외국인이 3380억 정도 매도할 때 개인이 받아줬고요. 오늘은 기관이 좀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시장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먼저 저는 우선시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전에 고점 라인을 처음엔 지지를 받았다가 이제 오늘은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일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주로 좀 자주 할 때는 변곡 구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 좀더 많이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는데요. 자, 오늘 어제와 연이어서 오늘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그 전날 보시면 평소보다 거래가 서면서 큰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금 모양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코스닥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모양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오늘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20일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강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억수로 거래가 많이 섰잖아요. 그죠? 자, 거래소면서 장대 음봉.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꼭대기에서는 설사 평소 잘 가던 종목이, 눈여겨보던 종목이 조정을 좀 받는데도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된다. 소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앞방송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전일 기관이 아주 대량 거래를 던졌어요. 마이너스 1,500억 가까이 던졌고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 합쳐서 한 1,000억 가까이 던졌는데 이것을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은 쭉 받아주고 있죠, 지금. 4거래일만 봐도 개인은 전부 다 매수입니다. 4거래일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지금 사 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인분들이 사는 심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지까지 잘 올라가던 랠리하던 종목이 단순 가격으로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03원이라 합시다. 근데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753원이니까 벌써 50원 빠졌으니까 한 5% 6%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50포인트 같으면 그죠? 6848이니까. 그래서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사는데 이것이 추세가 깨어졌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아마 775 라인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이 라인은 적어도 깨지지 말았어야 됐거든요. 770 라인이요. 한번 왔다 갔다도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깨져버렸어요. 장대 거래, 최고 거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내일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추가 하락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큰 음봉이 여기 인근에 여기 있었고 왔다 갔다 몇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졌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반등이 깨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봅니다만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다시 대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시라는 그 의견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다시 한번 보시자면, 자, 코스피도 반등 나와도, 물론 여기 안에 또 2427라인이 또 지지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강한 배팅을 하는 구간이 아니다. 올라가도 2500라인에서 또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거기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방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1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마무리 잘 하시려면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그런 타이밍이 지나갔거든요. 연초에 좀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죠? 연초에 이렇게 돌파 밑에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2000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강하게 배팅을 하셨고 이런 부위에서 좀 챙겨놓고 다시 올라갈 때한번더 매수하고 이런 데서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아주 올 2017년 한 해는 여러분들 투자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꼭대기에서 막 쫓아가서 물렸다면 지금 상당히 손실일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추세가 깨졌다면 손절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다음 기회를 또 노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세판을 보시자면 전전일 제법 올라가던 조선주 막 박살이 났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철강주도 별로고요. 자동차 부품, 내수주들. 기존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주가들이 크게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모양이. 여기 위에 16만 이상 정도 올라갔었어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반등 너무 그냥 다 밀려버렸죠, 그죠? 자,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쌍바닥을 시연하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래서 밀릴 때 힘없이 그냥 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철강주는 보십시오. 일단은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파해내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 여기 상단에 고점권에서 좀 밀리는 것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0. 마이너스 0.15%인데 아까 보시면 조선주 이런 것은 마이너스 5% 가까이 되고 건설주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철강주 이런 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자, 추세가 완전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이닉스는 이제 120일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참 이것도 지지를 잘 받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릴 때가 더 걱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이 이만큼 흔들리는데도 견조합니다. LG전자 같은 것도. 추세가 괜찮지 않습니까? 우상향. 아직 훼손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현재는 LG전자가 최고 좋은 겁니다. 부러스네요. 오히려. 이거 끼워 맞추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20일 위에 있고요. 60일 받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20일, 60일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간드랑간드랑해요. 내일 이렇게 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일, 60일 깨지니까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는데 LG전자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오히려 오늘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을 해라. 추세 좋은 종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는 포로스를 들이셔야 여러분들, 손실이 작게 나는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진흙개 이런 거 쫓아가셨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단기간에 큰 손실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스닥 아까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번 대략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관심 종목군을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기간 외국인의 수급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일이 다 보게 되면 힘드니까 제가 주가의 추이만 대략 볼게요. 자 여기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입니다. 여기 상단에 10개 종목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여기 한 20개 이상 중에 마이너스 뭐 7% 이렇게 4% 이렇게 있는데 올라간 건몇개안 됩니다. 그죠? 자, 추세 일단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깨졌고요. 이것도 깨졌고요. 그죠? 자, 이것도 깨졌고요. 자, 이것은 60일에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깨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건 뭐 신규 상승주 같으니까 별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건 벌써 추세가 꺾였고요. 자, 이것도 60일에 지지를 받아야 되겠으나 자, 다이렉트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 큰 운봉들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깨졌어요. 자, 이 밑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자,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추세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좋았던 것은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략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무턱대고 잡으면 상당히 큰 손실 날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요. 자, 3개월 누적 추이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선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부터 보게 되면, 자, 이게 지수인데요. 외국인이 여기에서 정점을 이루고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투자에, 내 바로미터를 잡을 때 외국인의 매수, 매도의 그 상황만 봐도 아주 지표로서 크게 신뢰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던지는 부분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어 봤자 시가 그러니까 주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받아줬지 이렇게 던지는 세력의 힘이 더 크다는 걸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는데 기관이 사줬을 때 주가가 이런 모양을 만약에 가져온다 이런 모양. 그러면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주도하는 장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기관이 사줘 봤자 외국인이 던지니까 같이 빠진다. 이러면 외국인의 수급을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동의되시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자, 코스닥은 현재 보시면 기관의 힘이 더세 보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위에서 비중이 크게 많이 변동이 없는데, 기관이 비교적 변동폭이 크죠. 한 2,500억 정도 던졌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확 빠지죠. 그러면 아 코스닥은 외국인보다 기관에 지금 현재 힘이 더 많이 좌지우지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다르죠. 그죠? 자 선물이 이렇게 하방으로 포지션을 외국인이 많이 잡고 있다. 그것도 똑같죠. 궤적이. 자,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콜 매수를 했습니까? 개인이 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콜 매도했어요. 자, 콜 매수는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 수익이 난다 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손실이고 개인이 수익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가 내려갔죠? 그럼 개인이 손실이고 외국인이 수익입니다. 자, 그렇죠. 풋옵션도 자, 외국인이 조금 줄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를 많이 해뒀던 것을 지금 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정점에서 때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손실보다는 아마 수익 내면서 이렇게 청산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자, 그렇게 포지션들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선물 옵션에 대해서 합성 포지션을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차근차근 조금씩 또 한번 곁들여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60일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크게 세우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겠죠. 코스피는. 그러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다행히 20일 인근까지 또갈수 있겠으나 연달아서 연이어서 세게 밀려버리면 240, 2470까지도 2430이죠.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보다 기관이 매도세가 세니까 기관이 어떻게 매수세를 좀 줄이느냐 그것을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워낙 중요한 라인을 강하게 깼기 때문에 반등 시도보다는 밑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보유 비중 좀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